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부드러운 명령형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너무나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본다면 세상에서 도는 이런저런 금언이나 경구 정도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귐의 빛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비춰보니 이 말씀이 새로운 프리즘으로 꺾여 나오면서 보이지 못하던 그런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곳곳을 스캔하고 또 비춰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 묵상이 카톡으로 500개, 600개씩 들어오는데 나누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오늘 그 잠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큰 테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죠. 그런데 그 바탕인, 그 자락인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 길을 가다 보면 이 가게들에게 이렇게 문구가 쇼윈도에 써 있는 걸 봅니다. 뭐라고 써 있죠? 아니, 쇼윈도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박앤세일? 네, 어쨌든요. 점포 정리.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총정리예요. 오늘 마음 총정리. 네,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인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죠. 하루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 마음에 대한 표현이 아마 수백 번이 들어갈 거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구라도 잘 아는 그 오페라 아리아 중에 La Donna Mobile 그 노래 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런데 이건 서양 표현이고요. 한국은 여자의 마음에 조금 더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의 순정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마음은 감정이 오고 가는 곳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늘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 파도처럼 넘나드는 것.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능을 하고 있죠. 인간의 마음 안에는 상처가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살이 이렇게 찢기면은 상체기가 나듯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상처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딘가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상흔이 생겨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기억들이 저장되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또 시련의 아픔들이 그곳에 저장돼 있어서 생각이 나는 것.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먼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픔과 함께 사랑과 함께 저장해 놓는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과거에 잊혀지지 않고 저장된 아픈 기억은 마음의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겼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또 조절해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마음을 고쳐먹지 못해?
왜 마음을 다잡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사람은 마음 안에 의지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또 뭐 있죠?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예. 욕망도 마음 안에 들어있죠. 예. 마음 안에 모든 추한 생각, 악한 욕망도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 안에 없는 게 뭘까요, 도대체? 예. 지식도 마음 안에 담기고, 감정도 마음 안에, 그리고 의지도, 심지어 죄와 욕망도 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걸까요? 궁금한 게 있다면, 이 마음에 도대체 그러면 질서가 있는 걸까요? 질서가. 예. 아무리 고대 단순하게 삶을 살던 시절에도 집에 들어가면요, 공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어 있죠? 먹는 공간이 있고요, 일단. 그리고 잠자는 공간이 있고. 또 무슨 공간이 있어요? 저장해 놓는 곳이 있고요. 또 배설하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잡혀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도 그렇게 공간 구별이 돼 있을까요? 질서가 잡혀 있을까요? 아니면 뒤죽박죽 섞여 있을까요? 마음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위치. 생리학적으로 인체 안에 마음의 위치라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몸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횡경막 사이에 어디쯤에 영혼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장에 있을까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걸 보면 심장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생리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그러나 심장 안에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전부 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뇌. 뇌의 어느 한 부분에 인간의 마음은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이 뇌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아주 유물론적으로 인간을 지극히 생리학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다 뇌의 작용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기억도 감정도 사랑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뇌세포 안에서의 작용이라고.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죠? 물리적인 작용일 뿐이라면 그러면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약물의 작용, 호르몬의 작용밖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도 호르몬제의 조절이라든지 약물의 투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그 인간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뇌의 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이 의식이 내면 세계가 이루고 있는 하나의 가상공간.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은 정리가 되고 그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이 마음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마음이란 지정의가 머무는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나누느냐면 말씀은 지식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머리, 그리고 은혜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가슴. 그래서 지혜는 머리, 그리고 감정은 가슴. 그러면 믿음은 어딜까요? 믿음은 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고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 그러면 죄와 불신앙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머리에 속하나요? 가슴에 속하나요? 의지에 속하나요?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은 이성이 잘못됐나요? 감정이 잘못됐나요? 의지가 잘못되었나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다 작용을 하나요? 머리를 바꾸나요? 가슴을 바꾸나요? 의지를 바꾸나요?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총정리 해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이 잠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브 혹은 레바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마음을 heart라고 번역한 거죠. 네. 심장. 이것을 독일어는 뭐로 번역했을까요? 똑같이 heart의 독일어 표현이죠. Herz죠. Herz. 근데 이 번역은요 상당히 잘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레브라는 말은 원래가 모든 것의 중심, 이 밑에, 이 센터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858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이 마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진짜 염통, 심장이라는 표현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요압은 죽이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가서 머리가 수풀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에게 가서 창으로 심장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심장의 기능에 대해서 아마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창으로 심장을 이렇게 찌르는데도 죽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을 찌르는데 세 번 찌를 필요 없죠. 한 번만 찔러도 죽습니다. 또 예후가 요압의 심장을 열왕기하에 보면 화살로 관통을 시키는, 그래서 심장을 화살로 관통시켜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마음은 진짜 이 심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심장에 있거나 뇌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내면의 의식세계를 폭넓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정신적인 모든 세계를 표현하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어떤 객관적인 기계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디오든지 TV든지 컴퓨터이든지 일정한 그 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객관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은 주관적인, 점점 확장되고 넓혀지고 알아가고 펼쳐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거의 모든 것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격, 성품, 이성, 감정, 의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본 곳이에요. 감정적으로도, 의지로도, 생각으로도 내 마음속에서 경험해본 세계를 우리가 의식세계라고 얘기하고요. 아직도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도 가보지 않았어. 우리 부모가 어릴 때 나를 낳고 기르고 언제나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어디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맞아주는 것은 부모님이고 그래서 그 부모는 늘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세월이 가도 그 부모는 영원히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는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런데 그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건 가지 않은 길이에요. 내가 도달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건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아직 도달해 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소스라쳐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멀어서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심층 심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뭔가 이미 결정돼서 내가 자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감정을 떠올려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안에서 점점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는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확장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담길까 하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중심이라는 뜻으로 29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립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를 흠향하셨다. 이 냄새를 맡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잣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중심에 자기 마음에 이르시되 in his heart 이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스스로 얘기하시기를 내가 사람 때문에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은 성품, 인격의 의미로 25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이제 실망시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왕을 뽑으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는데 이새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인물이 좋고 리더십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 중심이란 뭘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가면서 경험한 거 한 가지는 우리는 다 세상에서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중심이 단단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중심이 단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는 모든 종류의 감정이 담깁니다. 그 감정은 아주 얕은 것에는요 아주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 배설 욕구, 식욕, 성욕, 소유욕 이런 근본적인 아주 욕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은 감정까지의 의식 상태가 이 또 마음 안에 다 담기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166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불량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이 격분해서 이 나발을 죽이려 합니다. 나발은 자기가 죽을 신세인 줄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는데요. 이 아내 아비가일이 간신히 가서 다윗을 말려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고 선물을 주어서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죠. 나발은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에 기뻐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술 먹고 기쁜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기쁜 거예요. 보름달이 빈대떡처럼 보일 때까지 술을 먹으니까 너무 기뻤대요. 네,
기뻐할 일이 아니죠. 시편 104편 15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일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를 마시니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네, 이런 basic instinct, 네, 이런 근본적인 본능도 마음 안에 담기고요. 그런가 하면은 예,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마음에 담기는 거죠.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니까 요셉이 그곳에 국무총리로 있는데 요셉이 뭔지 알아보고 형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그들의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함정을 파죠. 그래서 형들은 우리 그런 일 없다 그랬는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나와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쨍크 확 가라앉았대요. 그러면서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담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애정과 사랑도 마음에 담겨요. 다윗이 자기를 배신한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그런데 마음이 썰리는 걸 어쩔 수가 없어.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 그때 그 마음은 애정이 담기는 곳이.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은 마음속에 이 중요한 의지가 작정되고 또 메모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장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바로가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Fair hearted,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해지고 마음이 꽉 닫혀버려서 예, 재앙을 내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웃맥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가 마음에 관심을 닫혀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 잘못된 의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마음에 말합니다.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인 의지, 그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라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우리 안에 잘 메모리하고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좋은 의지를 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년의 제사장 엘리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본능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성의 자리, 감정의 자리, 의지의 자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미치는 활동 영역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활동 영역이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내면에 관심이 깊은 목회자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혈액형과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인 DNA와 환경을 살면서 인간이 겪는 경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소우주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인간의 바이오그래피에 대해서 늘 흥미를 가졌습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도대체 문제들이 있을까? 어떻게 인간은 변화되는가? 그리고 복음을 만나게 되고 성경 속에서 복음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일까?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속사람에 관련된 것인데 이 속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양육반에서는 익숙한 이 마음의 지층입니다. 인간의 의식세계, 속사람, 이 마음 안에는 이와 같은
이 땅의 토양에 층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일종의 지층이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게 된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읽느냐면 먼저 위에 있는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 가까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다 심해가 있죠. 빛깔이 다르고 빛이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고 그곳에서 사는 그 물고기들이 어군들이 달라집니다. 역시 인간의 마음도 그러한데 이 본능, 아까 나발이 술을 먹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들은 가장 얕은 곳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성이 그 다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성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얕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지층을 따라 내려가는데 위쪽에 있는 것은 아래쪽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지경이 넓어지면서 그 위의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능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본능 자체를 어떻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고 또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이고 또 본능과 이성과 감정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아는 우리는 인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간의 정체성이 있고 또 자기의 중심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를 주장하려고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인간 안에 가장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내가 신호를 위반한 것, 그 행위가 죄일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내 마음의 어두움, 내 안에 있는 힘입니다. 인격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능과 이성과 감정과 그리고 나의 자아를 사로잡아서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이건 애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성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가운데서도 그 사랑에 대한 흔적은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저 사람은요 인상은 저렇게 생겼어도 말은 함부로 하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무슨 말이죠? 그에게도 애정과 긍휼이 있다는 거죠.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인 조차도 병인 양하여 죄는 이 사랑조차도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가시려 하네. 들어오시면 그 주님의 은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때 걸림돌은 딱 하나예요. 내 자아가 블로킹을 해버리면 못 들어와요. 블로킹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뭐 오늘도 설교가 얼마나 긴가 한번 보겠어. 벌써 자아가 블로킹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감정이 틀렸어요. 오면서 아침에 차를 세우고 준비하고 나오는데 뭔가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나 예배 대충 들을 거야. 저는 척하고 있을 거야. 그런 거죠. 좀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감정이든지 본능이든지 어디선가 블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지배하는 건 자아고요. 자아를 조정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말씀해서 근데 어느 날은 마음이 허허로워요. 아내도 한국 방문하고 아이도 없고 그래서 저녁도 못 먹었고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왔는데 왠지 마음이 허러운데 이상한 게 말씀이 집중이 잘 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향한 말씀처럼 들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 그건 뭐예요? 블록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까지 깊은 곳까지 그냥 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DNA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중심이 되는, I have my name it in the air. 나의 중심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가 마치 DNA처럼 내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혼란하고 오만잡다한 것들이 다 들쑤시는 그런 혼란스러운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능이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그리고 때로 솟아오르는 쓰고 과거에 쓰라린 트라우마와 감정의 상처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오고 가고 드러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들을 필터링하고 걸러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마음의 빛깔을 바꾸시는 거예요. 만 가지 근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답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빛깔을 바꾸시면 우리는 소망 중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이 낙심했습니다. 낙심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낙향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자아가 블록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은 온데간 데가 없는데 그들이 서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즉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너무 믿으면 자꾸 어디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빠지는 거 맞습니다. 사랑은 눈멀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 눈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회복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중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럴 때는 빨리 아멘 하는 거예요. 또 망설이면 생각이 블록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지층을 잡으시고
은혜의 왕노릇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바른 질서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가까운 참된 진리의 길을 찾아서 우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왔습니다. 악가림하지 못하고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의 일들을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언제나 자괴감이 들어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자기를 탓하고 마음의 과거의 쓰라린 상처를 다시 소환해내고 그리고 비판적인 지성을 다시 동원시키면서 자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게 다 죄의 인격적인 괴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니 그 안에서 돌아보니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잘못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접속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어느새 꽃이 피어 만발하고 어느새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을 주님의 성소로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였는가. 창조의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였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과 접속하면 주님은 우리가 눈뜨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프고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 주무시지 않고 머리맡에 기도하던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서 우리 앞서서 갈 길을 행하시고 우리가 펼 자리를 미리 찾으시는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피난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